Salut à tous les amis, c'est Creepy5. J'espère que vous allez bien car aujourd'hui une nouvelle vidéo réaction qui est le BTS Live numéro 14. Ouais, 1 et 4, 14 pas 5, voilà. Donc c'est parti pour le BTS Live 14. Bienvenue à tous. 빨리 게임 진행해야 된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라운드에서 최종 승리한 아웃팀에서 너 나와로 지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도 요즘 B씨가 랩몬스터 씨한테 굉장히 쌓인 게 많다고. 네, 맞아요. 좀 먼저 나가시죠. 먼저 하고 먼저 가요. 먼저. 너가 나한테 태영아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없겠니? 그냥 컴퓨터 끄자. 그것만 하고 자려고 했어. 끄려고 했거든? 근데 그 한판도 넌 견디지 못하더라. 끄자 좀! 끄자 좀! 그 한마디 듣고 내가 그래 끄자 하면서 저 갈게요.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갑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랬구나. 그때가 정확히 새벽 5시 27분이었단다. 새벽 6시 1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43분을 기다렸죠. 와, 그랬구나. 그래서 4차분 곱하기 60초가 얼마죠? 대략 2500초야. 그랬구나. 그거 한 판을 못 끊었니? 그랬구나. 왜 내가 네가 보는 핸드폰 드라마 프로와 너가 듣는 음악 취향과 네가 즐겨보는 TV 영상 클립의 모든 일을 다 알아. 그래. 야, 나도 했어. 지금 약간 내가 그랬구나가 진심 느끼지 않아요? 진심 느끼지 않아요? 그랬구나. 동공이 커졌는데? 좀 더 진심으로. 제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중재위원회로서 제가 딱 들었을 때 랩몬의 승리입니다. 이야, 그랬구나. 태영아, 태빈이 인정해야지. 아, 그랬구나. 악수라고 빨리 알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키보드 두드린 소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그걸 너무나 잘못을 인정하지만 다음부터 안 그랬단다. 안 그러겠습니다. 자, 빨리 안 그랬다고 하고. 나도 전화 좀 살살 할게, 태영아. 야, 담당당 한 번에. 자, 다음 누군가요? 이게 약간 다음 옥진이나 씨, 옥진. 나? 야, 왜 너랑 호비랑 룸메이트잖아. 내가 질게 너무 많아서 진짜. 아, 그래? 야, 그럼 호비가 나가야지. 나안 그러면 나갈 거야. 사업한 대로 나가야 돼? 지민아,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사과할 게 있다고. 사과할 게 있다고. 너가 집에 없을 때 너의 침대에 누워서 머리를 3일 동안 안 감고 너의 베개에 문댔어. 그랬구나. 너가 절대 안 친해진가요? 너 지금 싸운다. 물론이죠. 나 지금 싸운다. 진영. 형한테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형한테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이제 외출복으로 침대 위에 누웠었어. 진영이 말하는 시간 그래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상황 같은데. 그랬다. 그렇지 않아요. 누울 수도 있지. 청소하면 되죠. 아, 그랬구나. 계속 빨개지고 있는 거. 아, 무슨 소리야. 형 지금 열나서 그래. 화 안 났지? 화 안 났지. 너의 키는 작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너의 키는 굉장히 작아. 그랬구나. 진영. 형의 다리가 짧지 않다고 느낀다. 다리는 정말 짧아. 그렇구나. 내 다리는 정말 짧구나. 저희 방탄 멤버 중에 가장 다리 짧은 유명한 진영. 이건 정확한 치수로 나왔습니다. 지민아. 진짜 잘한다. 항상 너가 형 좀 살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너무 배지같이 말하고 싶은데 너무 배지같이 말하고 싶은데 최고입니다.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사과를 할게. 그렇죠. 어쨌든 뭐 하나 화가 난 적은 없어요. 그런 거. 제 MC 형이고 저는 안 해도 되는 거래요. 네. 좋네요. 아, 그래도 하세요. 팬분들 보고 싶어 하니까. 근데 투명이 너무 큰다. 방탄에서 그 누구보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형님. 화난 때가 있으면 그렇게 표정 관리 못 하는데. 그거야. 예. 화가 나면 입이 시원시됩니다. 그렇죠. 네네. 아, 뭐 그랬구나. 너 막내로서
이인을 지키고 있는 거 맞니? 어? 형이 굉장히 좀 화가 났는데. 어, 현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 현재요? 그랬구나. 맞아. 제가 이야기 한번 말해. 잘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 한번 말해. 형이 샤워하고 있는데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서 뭐예요? 아, 뭐, 예.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야, 지금 뭐야? 이러면서 우리가 딱 나왔는데? 그 옆에, 그 빨래통 옆에 자기가 먹다 남은 그 시리얼 컵을 어? 놔두고 간 거예요. 치우지도 않고 갔구나. 아, 그랬구나. 아유, 그랬구나. 본능이어라. 아유, 본능, 아유, 본능이었구나. 정말 와가지고 이렇게 양치를 했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 양치를 했는데 똑같이 주워 가준 거예요. 근데 똑같이 좀 받아준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좋아. 아, 불만이 없어요. 미국도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또 홈으로 끝나는 건가? 그랬구나. 그러나 분위기 만들고 지금 승리한 팀이 와우! 박수 하세요. 아마 씨 하나 가져오세요. 지금 내린 세 팔 달리면 여기는 고구마만 먹을 수 있어요. 아, c'est trop bon les churros. Franchement, les amis, je vous le dis, c'est du bon. Allez, on va se regarder celle-ci maintenant, la maison des armises avec BTS. Si la vidéo veut bien se mettre. Ah, ça veut pas se mettre. Bon, bah, c'est pas grave. C'est pas grave, c'est pas grave. Bon, on va se regarder. Qu'est-ce qu'on a pas regardé encore? On les a presque toutes regardées. Bon, allez, on va se regarder encore la bataille de boules de neige. Ça remplacera la vidéo actuelle. C'est parti! 형, 내가 방금 야구 선수였다고.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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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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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다 죽었다, 진짜. 야, 전등 구하다, 전등 구하다. 야, 선생님. 죽었다. 아, 손 싫어. 야, 전정구. 아, 왜 저예요? 전정구? 전정구 어디 있어? 매니저형. 뭐야 이 얼빵을 마지막 나의 타고 형 제 눈이 박혔어요. 아, le pauvre il s'est massacré. On l'avait déjà fait cette réaction vidéo, mais bon, je préfère la revoir. Ça remplace celle que je pouvais pas voir malheureusement. Mais bon. 전정국. 전정국 어디야? 전정국 눈이 눈이 무게. 왜 나한테 오냐고? 야, 씨 무슨 눈을. 얼굴만하게 만들고 있어. 아, 진짜. 겁나고 한 번 들고 내려. 야, 그거 맞으면 진짜 죽어. 아, 현실이야. 정말 난 저거 아니야. 예? 이 세트 en rouge en plus. 뭐야 그. 야! 오늘 한번 좀 BTS avec nous. 아, 피부가 빠져, 피부. 아, 네. 왜? 그 스포츠! 그 스포츠!
나 서운하겠다. 힘들어. 진짜 웃겨. 아, mais franchement, s'il y avait de la neige chez moi, c'était pareil. Voilà les amis, c'est tout pour cette vidéo YouTube. J'espère que ça vous aura beaucoup plu. Ce BTS Live 14 est enfin fini. Le BTS Live numéro 15 sera fait lundi. Et le 31 octobre, donc juste après lundi, mardi, je vous ferai une vidéo YouTube spéciale Halloween avec les plus grands titres des méchants Disney, avec le thriller de Michael Jackson ou de Glee, comme vous voulez. Marilyn Manson pour le Thesis Halloween, Voltaire pour le When You Reveal, sur spécial Les Méchants Disney, c'est le thème de cette année comme vidéo. Et puis aussi, je voulais vous montrer ceci. Attendez. J'ai changé ma couverture YouTube. J'ai mis Alice au Pays des Merveilles. Eh oui, ça y est, j'ai modifié, l'air. Voilà, alors aussi, je voulais vous montrer sur ma chaîne, parce qu'on peut pas voir comme ça. Attends, où est-ce que tu mets là? Creepy 5. Non, c'est Creepy 5. Non, 5. 5! Enfin bref. Je vais vous montrer ça. Attendez, on se retrouve. Voilà, ça y est, on y est. Bon, ça fait presque une minute que je parle. Donc voilà, à partir du 6 novembre, le 6 novembre, ça fera 3 ans que je suis sur YouTube. Donc je ferai une petite vidéo spéciale et j'espère que vous serez là pour regarder cette vidéo. Je vous dis à tous, les amis, à très bientôt pour une prochaine vidéo. Voilà. À bientôt pour une prochaine vidéo. C'était Creepy5. Ciao à tous.